집 지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들 좀 알려주세요. 집이라면은 일단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단열이겠죠. 여름에는 시원하면 좋고 겨울에는 따뜻하면 좋고.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단열 규정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워낙 이제 단열 자체가 법 규정상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건축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 있으면 하나씩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트러스 올릴 때 크레인을 안 쓰고 혼자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힘들었다. 네, 체인블록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맞아.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잡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집 짓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는 거죠? 지금 다? 딱 5개월 걸렸습니다. 딱 5개월. 네. 원래 계획은 두분 제가 알기로는 3개월. 3개월 얘기하셨는데 안 되죠? 3개월. 바닥이나 벽체나 지붕 같은 거 하실 때 단열을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감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지붕은 260T 하고 위에 방수 필름하고 그다음에 기와 얹고 천장에다가 이제 상 걸고서 합판 하나 하고 그리고 석고보드를 한장 붙였죠. 그리고 벽에 같은 경우에는 150. 155에다가 저희가 각관이 있잖아요. 거기 띄우고 그다음에 안에는 상 걸고 합판하고 석고하고 외벽에는 단열 필름하고 바로 시멘트 사이딩. 바닥은 기초 밑에 일단 그 120T 스티로폼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비닐 깔고 철근 배근하고 그리고 보일러를 깔아야 되는데 그 밑에다가 이제 50T 단열재 밑에 일단 먼저 비닐 깔고 비닐 그 역할이 습을 방지해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물론 뭐 보일러를 떼서 여기를 방통을 말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밑에서 올라오는 그 습을 막지 못하면은 어차피 또 젖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판하고 사이에 그게 습이 생길 테니까. 건축 비용이 보통 요즘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바뀌었을 때한 1억 5천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건축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되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제일 처음에 얼마 예상 잡았었지? 그때? 7,500 저희 집에 오셨을 때 그쵸.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든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물가, 그러니까 자재비 오른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공사 기간이 한 3개월에서 2개월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쓴 경비도 만만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따져서 한 8,600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농지전환 부담금이랑 그런 거다 아니, 포함인가요? 그런 거는 따로인가요? 빼고 순수하게 건축비만. 그러면 그런 거는 또 따로 있죠. 뭐 보강토라든가 흙 들어온 거, 조경 같은 거 이런 거는 별도로 요 별도로. 집이 올라가는 그거에만 한그 정도 들었어요. 아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8,600에서 29평을 나누니까 300 얼마 될까요? 아니요, 296만 원 나오는데. 거의 300이라고 평당 300, 생각하면 돼. 300 잡아요. 거의 300 잡으면 우와. 되겠다, 그쵸? 마지막으로 예비 건축주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직영으로 지으시려면 첫째,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그 찬스를 취할 때안 놓쳤으면 해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를 딱 맞대고 다 하면은 그게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냥 풀리는 대로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집을 지어서 저는 이 집에 만족을 하는데 그런 저는 포치가 있는 집을 짓고 싶었거든요. 앞에 이렇게 나가서 기둥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는데 이제 면적 때문에 그걸 안한 거긴 해요. 제일 처음에 도면 뜰때그 포치 있는 공간도 면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면적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해서 안한 거긴 한데 어쨌든 제가 직접 짓는 집이니까 막 으리으리하게 정말 그림 같은 집 이런 거 욕심내지 않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조금 실속 있게 조금 못생겨도 아 이거는 내가 직접 지었으니까 감안하고 가야지. 저희는 이제 타일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때 타일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직접 시공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타일이 배수는 엄청 잘 돼요. 그래가지고 배수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했는데 타일 그 눈이라 그러죠. 그거 넣은 게 조금 빡빡하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일 처음엔 많이 속상했는데 그래 이 정도면 어디야 우리가 직접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팁인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생지경건축을 두 분이서 해내셨어요. 제가 직접 와보니까 너무 이거 전문가한테 맡겼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손색이 없어요. 너무 좋은 집을 따뜻하게 잘 마무리하셨는 것 같아서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뿌듯해요. 혹시나 지경건축 앞두신 분들은 저희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같이 의논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그냥 건축하기도 전에 땅도 없고 아무것도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문의만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땅이나 아니면 건축을 언제 짓고 정확히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계획이 잡혔을 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이서 따뜻한 집에서 오래오래 잘 사는 모습도 저희가 종종 와서 이렇게 안부차 물어봐도 되죠?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